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시외버스 부당 요금에 대한 버스업계와 전북도청의 무관심이 이어지자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부당 요금을 환수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중앙정부에 청원도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에서 익산, 군산을 오가는 시외버스 회사들은 운행 노선의 거리를 수킬로미터씩 부풀려 승객들에게 과다 요금을 받아왔습니다. 그 기간이 길게는 40여 년, 승객들이 더 내고 버스 회사가 부당하게 챙긴 돈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란 추산입니다. 관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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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켓을 손에 든 시민들이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승객들의 애먼 돈이 수십 년간 버스 업계로 흘러간 사실이 드러났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분노를 느낀다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전라북도 역시 부당이득 규모 파악은커녕 행정조치도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 사기를 이렇게 벌인 거기 때문에 그 부당하게 그 이익을 챙긴 것, 이것은 당연히 도민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돈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전북도청과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시외버스 요금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와 행정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버스업체의 책임을 물리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도민들에게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 그리고 도대체 이 전체의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향후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수십 년간 이뤄진 부당 요금을 환수하라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진상 규명과 부당 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국민의당의 통합 강행에 대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군산시의원 2명이 탈당했습니다. 통합에 찬성하는 김관영 의원의 지역구에서 탈당이 시작된 건데요. 국민의당 분당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통합 반대파의 첫 행동은 통합을 적극 주도하고 있는 김관영 의원의 지역구 군산에서 시작됐습니다. 군산시의회 국민의당 소속 의원인 박정희 시의장과 김우민 의원이 오늘 국민의당 전북도당에 탈당계를 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당이 적폐청산은 외면한 채 바른정당과의 통합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통합파인 김관영 의원을 향해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탈당을 강행했습니다. 꼭 바른정당하고 합해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그 뜻을 알아준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군산시의회 국민의당 소속 의원은 12명으로 줄게 됐으며 연쇄 탈당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전주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는 내일 오후 전주교대에서 정동영, 조배수 의원 등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당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개혁신당 창당 결의대회를 열고 사실상 안철수 대표와 결별을 선언하고 신당 창당에 닻을 올릴 예정입니다. 통합 반대파는 안 대표 측의 전당대회 강행을 가능한 저지하되 창당 작업도 본격화해서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창당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자치분권 개헌 촉구를 위한 도민 서명운동이 본격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의회와 유관기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과 함께 전국적인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을 위한 도내 서명식을 개최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추진되는 도민 서명은 지방분권 국가선언과 주민자치권 신설, 지방정부 위상 확립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을 위한 것으로 시군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적장애 학생을 둔 일부 학부모들이 새 특수학교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학교가 통학하기에 너무 불편하다는 건데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 박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아들에게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이면정 씨. 아들 이준호 군이 선천성 지적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안고 있기 때문인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준호군이 학교를 옮긴 뒤로부터 통학이 부쩍 버거워졌습니다. 아이가 학교 가는 것 자체가 이제 힘들죠. 1시간 반을 타고 가야 되니까. 지금 겨울에 아침에 7시 40분에 했잖아요. 저희 아이는 7시 반에 차를 타야 해요. 2년 전까지 다녔던 학교는 같은 법인의 복지시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다음 달 폐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이 있으면 청산 절차를 밟기가 힘드니까 학교 청산 절차를 빨리 밟고 정상화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전주의 다른 특수학교들이 모두 완산구에 몰려 있다며 중증 지적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는 덕진구에 별도의 특수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시나 지자체에서도 폐교되는 학교를 교육청에서 인수를 해서 공립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면 도교육청은 문제의 자립학교를 인수하거나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운영 중인 특수학교만으로도 학생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돌고 돌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애끊는 목소리. 통합버스 조정이라는 임시 방편만으로 누그러질지 답답한 한숨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농촌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는 가운데 결혼 이주 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국의 문화를 전파하면서 농촌 생활 문화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다소 이국적인 모습의 작업자들이 능숙하게 전통 한과를 튀겨냅니다. 베트남과 러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나이 많이 잡혀서 제가 일한 게 좋아하고 좋고 마을에 도움이 돼서. 마을 회관에서는 돼지 등뼈로 우려낸 베트남식 쌀국수가 식탁 위에 오릅니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가 자연스럽게 밥상의 변화로도 이어진 겁니다. 생각보다 맛있게 먹어요.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먹고 있어요. 국수도 맛있고요. 여기 면이 맛있고. 이처럼 농촌이 서서히 달라지고 있는 것은 지난 5년 사이 다문화 인구가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부터입니다. 농진청 조사에 따르면 농촌 주민 60% 정도가 다문화 인구가 늘면서 가족과 마을의 변화를 직접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음식과 언어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자녀 양육과 가족 관계 등도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문화 인구가 면 단위 인구 1,000명당 출생률을 전국 평균보다 높은 40명대로 끌어올리다 보니 농촌 사회에서도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츰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도 그 사람들한테 전할 수가 있고 그 외국의 문화도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서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2년 뒤에는 다문화 인구가 국내 전체 인구의 5%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촌 사회 문화 다양성이 훨씬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서남대 특별 편입학에 반대해 전북대 의대생 학부모들이 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북대 의대생 학부모 5명은 이남호 총장과 의과대 학장이 편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의대생들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편입이 정상 진행되면 전북대는 177명의 서남대 학생들을 받아들여 현재 재학생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이 늘게 됩니다. 재량사업비 비리로 기소된 전주시 의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전주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희 전주시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